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투싼 1.6 터보. 1.6 가솔린 터보죠? 네, 가솔린 터보. 그 작업을 우리가 뭐뭐 했었죠, 그때? D타입 두 개. D타입 두 개에서 트로틀하고 터보에 넣었는데, 네. 지금 장착하신 지 며칠 됐죠? 제가 정신이 없어서. 지금 3일. 3일 됐는데, 고속주행도 한번 해보셨고, 네. 뭐 시내 주행도 했었는데, 장착 전에 제 기억으로는 미팅할 때 사장님께서, 저속 구간에서 섰다 갔다 할 때,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. 훌렁거리는 거. 그런 것도 호소를 하셨고. 그래서 지금 3일 정도 타보니까 차가 어떻게 좀. 지금 일단 저속에서 꿀렁꿀렁거리는 건 아예 없어져 버리고. 아예 없어졌죠. 네, 그러니까 저속에 꿀렁인 게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꿀렁꿀렁 네. 하면서 네. 특유의 그. 그죠. 그 RV DCT. 차량들의 특유의 뭐라 그랬죠 그게? DCT의 미션의 특유의 꿀렁꿀렁거리는 게. 네. 그건 아예 없어지고. 네, 그 아예 없어지고. 네, 아예 없어지고. 네네. 그냥 페달만 얹어놓으면 차가 그냥 쭉쭉 가요. 지금. 쭉쭉 가죠. 네. 페달만 얹어놓은 그 기분인데도 네, 그냥 쭉쭉 쭉 밀어주고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쭉쭉 가는 느낌이 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운전이 즐거워졌네요. 일단 네. 저속 구간이 즐거워졌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고속도 잘 나가는데 아직까지 연비는 너무 때려 밟아서 너무 때려서 연비는 모르겠고 연비는 아직 모르겠다.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있어. 어떻게 네. 보면은 저희 걸 장착했다고 해서 때려받는 데까지도 연비가 좋아진다면 정말 기가 막힌 제품이겠지만 평상시에 운전하는 스타일로 했을 때 연비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, 거기에 있거든요. 그런 거는 괜찮을 네. 것 같은데 예, 예. 아직 그거는 네. 어차피 한번 속도를 내봐야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까 그래서 속도를 네. 한번 내면 한번 밟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속도가 네. 어느 정도 올라가면 원래 이 차가 조금 이렇게 떠댕기는 느낌이 났었거든요. 떠댕기는 이렇게, 느낌. 예, 네, 그니까 속도를 밟았을 때 이렇게 네. 떠 있는 느낌. 가벼우니까. 또 가벼운 네. 떠댕기는 느낌이 네. 났었는데. 네. 쭉 깔려가, 차가 깔려가요. 그러니까, 안전하게. 그러니까 세단차처럼 깔려서 네, 안전하게, 안전하게 가는. 안전하게 가요. 전에는 좀 이렇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났던 게. 맞습니다. 그게 없고, 그냥 이렇게 쭉 부드럽게. 그러니까 그게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는 네. 지금 이 두 개를 달았는데도. 사실은 고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는 걸 우린 테스트했을 때 다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서 막 하기에는 우리말만 떠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타보시고 느끼는 걸 얘기를 해달라고 전화를 주시든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 이유였는데 사장님 또 이제 가까우시니까 지나가는 게 들리셔서 직접 또 타보신 그 시승 소감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게 진실입니다. 저희가 뭐 과대 광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 네. 상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.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. 네. 어떻게 보면은 뭐 무조건 좋아진다는 표현은 좀 과대 광고일 수 있으니까 타시면서도 계속 좋아질 겁니다. 네, 많이 좋아. 지금 3일 탔는데 네. 차 느낌은 너무 좋아. 아니 가격 대비 네. 괜찮지 않습니까? 그쪽에서 가격 대비에 엄청 만족하고요. 그러니까 대부분 그
고객님들이 예전에 한 1, 2년 전에 전화 왔다가 장착을 고민만 하시다가 여기 있어. 장착을 고민만 하시다가 요번에 예, 유속증강 시스템 탄이 딱 나오는 걸 보고 어 이건 뭐지? 기존의 제품들이 날개가 있어서 뭐 나오는 무동력 터보 제품이라 이거 완전히 다른데? 네. 그걸 느끼신 분들이 이제 막 전화가 오고 계속 오고 계신 거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 제품이 나올 때 완공된 제품으로 판매하기 전까지 몇 차에 걸쳐서 안 나오면 다시 단시간 내에 이게 다 한 게 아니고 계속 우리는 하고 있었던 거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는 뭐 자, 이 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무동력 터보 제품이 저희가 공급을 못 받게 된 게 돼서 바로 준비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누가 혹자는 자기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에 뛰어들기 전부터 계속 연구해왔던 것을 이 기회에 나오게 된 건데 그걸 말 편하게 자기 표현대로 막 하는 방송을 고객님들이 보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사장님도 사실 보셨잖아요. 그 그죠. 근데 왜 자꾸 그러는지 우리 고객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냉정하게 어떤 것을 장착하려고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면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있게끔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. 헷갈리는 거죠. 헷갈리고 네, 소비자들은 헷갈리는 거죠. 아, 이 그렇죠.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된다 그러고 그렇죠.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네. 헷갈리는 게 하는 거고 네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이거 장착해놓고 진짜 굉장히 만족합니다. 저희도 워낙 네. 상태들이 그러니까 전에 이런 불만족이 있던 것들이 해소가 되고 해소가 되니까 그렇죠. 훨씬 낮은 거고 네. 어차피 차를 속도를 제가 봐도 연비는 조금 더 낮은 게 네. 그렇게 밟아도 12점 몇 나오거든요. 아 그렇게 때려 밟았는데 네, 그렇게 때려 밟아도 속도 뭐 180, 170 밟아도 전에는 아마 170, 180 밟았으면 아마 한 10점도밖에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예 네. 좋아져요? 한 12점 몇 나오더라고. 네. 아 그럼 밟았는데. 그럼 좋아진 거예요? 연비도 좋아진 것 같아 느낌에 좋아진 거예요? 네 아직까지 네. 이제 이렇게 연비 전에 이제 연비 운전하듯이 네. 그냥 천천히 뭐 100에서 110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네. 한 15 정도 나왔는데 아직 그거는 테스트를 못 해봤고 한번 네. 그건 천천히 해보세요. 네 그건 한번 뭐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네. 이제 하여튼 차는 더 이렇게 저속에서 불만이었던 거 해결되고 고속에서 조금 차가 가볍다는 느낌 같은 것도 해결이 됐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차 떨림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오케이.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. 네. 아 고맙고요. 네. 일단은 무조건 계속 좋아지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. 제가 또 더 네. 좋아지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언제든지 지나가다 네. 편집실에 오시고. 네. 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